비행기에 앉아 출입국 신고서를 쓰는데 평생교육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웨이로 시작된 오늘 하루. 웨이 내용은 내가 기획하고 직접 출연하는 학습관 유튜브 영상이다. 핵심 포인트가 근데 이건 어쨌든 평생교육사의 하루를 종종 영상에 출연하고 있지만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즐거우면서도 어렵다. 오늘은 내가 담당하는 댄스 프로그램 종강날이라 사수 선생님과 수업 참관을 나섰다. 개강과 종강일의 수업 참관은 프로그램 관심의 척도다. 자,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습자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말씀해 주셨다. 당황한 내 앞에서 사수 선생님은 학습자에게 앞으로의 개선을 약속했고 학습자는 만족하신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수 선생님은 나에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바로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셨다. 새삼 나의 사수 선생님이 든든하고 감사했다. 같이 열심히 해봐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이다.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 시간 뒤 있을 간담회 내용을 숙지해본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집중이 더 잘 된다. 근데 지금 몇 시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점심시간을 즐기다가 간담회에 늦을 뻔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는 평생교육사에게 시간 엄수는 필수다. 전날까지 열심히 준비한 간담회를 무사히 잘 끝냈다. 근데 왜 표정이 안 좋으시지? 상사가 내 발표 중에서 놓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다. 내 생각과 달리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아 머리가 아찔해졌다. 그래도 진행 능력이 좋았다며 음료수와 함께 칭찬을 해주셨다. 더 열심히 해야지. 나의 마음이야. 문해교육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조지사항을 전달하러 갔는데 학습자들과 선생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신다.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녹아내린다.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요. 저희가 키운 건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학습자 한 분이 직접 재배한 수박을 주셨다. 수박의 무게만큼 절로 허리가 시들었다. 항상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간 프로그램 지원과 남아있는 문서 작업을 하다 보니 밖이 무척 깜깜해졌다. 마지막 퇴근자는 학습관 정리를 하고 퇴근해야 한다. 선생님. 예, 가세요. 이재훈 선생. 아, 네. 너 정말 늦게 퇴근하네. 아, 네. 이게 일이 지금 끝나가지고. 그래요? 내 퇴근할까? 감사합니다.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어이구, 어서 와요.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재훈 선생은
평생교육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평생교육사는 영어로 lifelong educator다. 근데 평생교육사를 이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 평생교육사는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평생교육사는 모두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아닐까요? 하루를 담고 미래를 담고 성장을 담은 노트는 내 분신이다. 빼놓을 수 없는 내 노트가 어디 갔지? 시련.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요. 시련은 성장의 원동력이다. 오늘도 난 하루만큼 성장했다.